반갑습니다. 김성경입니다. 나를 보내주오.
산도 나는 괜찮소.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.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.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. 나는 나여나 찬양이니까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요.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.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. 오직 주님만
지쳐 더는 안 돼. 걷긴커녕 서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.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여기까지라고 이게 끝이라고 한참을 그렇게 서럽게 울먹이다 문득 고개 들어 눈부신 하늘이 보였을 때 나지막히 울려 오는 음성 다시 일어나 너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네가 짊어진 건 짐이 아냐 내가 너에게 준 날개야 날아 올라 저 하늘의 끝 나에게 닿을 때까지 네가 느껴왔던 건 고통이 아냐 내가 너에게 준 힘이야 달려나가 이 세상의 끝에서는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네가 뒤에 짊어진 건 짐이 아니다.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. 내가 너에게 준 날개다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
온유해야 하며 투기와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치도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해야 하고 사람은 성내거나 화내지 않으며 악한 것 또한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 안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라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